사람이 오늘 66 통문장입니다. 준비됐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Who am I? 라고 물으면 되겠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비동사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은 알고 있죠? 너는 드라 플라다니까 넌 드라큘라다라고 대답해주면 You're 이러면 되겠죠. You're Dracula. Who am I? You're Dracula. 오케이. 계속해서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Or last of stories about me. 오케이. 이게 어디 가고 없네. There are 그렇지. 뭐 stories. 하나가 있어.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 그래서 there is야. There are야. There are a lot of stories about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야기들, stories, 나에 대한, about me, 이야기들, Stories 나에 대한 이야기들, about stories about me.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라 그랬어? 이렇게 표시하는 건. 오케이, okay. Stories about me의 뜻이 뭐야? Stories about me. 나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어떤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들. 좀더 우리말스럽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말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돼 있어? Stories about me. Stories의 뜻은 이야기들이고, about me는 나에 대한인데, 위치가 다르지. 영어에서는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 그랬어요. 어떤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There are a lot of stories about me. There are a lot of stories about m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A lot of 뱃 That's live. live Hit me. With me. 그렇지 with me In my cold castle. 그렇지 in my cold castle 쓸때 조심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그 다음에 참 a lot of에 대해서 선생님이 a lot of 하고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 lots of 하고 똑같다 그랬어 올라도 뭐고 라츠오브 전부 다 무슨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차가운 성에서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질문은 오케이. 그래서 많은 박쥐들이 너랑 같이 어디 살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ere? Lots of pets live with me. With you.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오케이,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고? 그래, 하다시 두잖아. 그럼 두가 어딘가 나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자, 어디다 둬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는 앞만 길어봤자 해봐.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야? 한 마리가 살아, 여러 마리가 살아. 여기서 a lot of bats 앞만 길어봤자. 응? They. 그럼 그들이 산다? They live. 그들이 사니? 여기도 그럼 원래대로. 앞만 길어봤자 해서. 그들이 산다?
They live. 근데 내가 필요한 건 그들이 사니잖아. 그들이 사니. 지금 네가 써놓은 건 그들이 산다지. 그들이 사니가 아니잖아. 그들이 산다. They live. 그들이 사니? 그래. 그러면 걔들 어디서 살아? Where do they live? 걔들 어디서 살아? Do they live? 그 데이는 뭐 대신 왔어? They are lots of place. 오케이, 그래서 어디서 많은 박쥐들이 너랑 같이 살고 있니? Where do a lots of place with you? 없애봐야지. 그래서 많은 박쥐들이 어디서 너랑 같이 살고 있니? Where to a lot of Bats. bats live with you? Hey, 뭐라고요? Where to a lot of bats live with you?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대답이? About 들으세요?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fort castle.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나는 밤엔 절대 졸리지 않아. I am never sleepy. I sleepy. At night. 그렇지. 뭐라고요? I am never sleepy at night. 이거 하면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다 생각해놨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밤에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언제? 그러면 묻는 말은 어떻게 되겠다? 이거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너는 언제 절대 졸리지 않니? 언제 몰라? 언제? When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너는 언제 절대 졸리지 않니? are you never sleepy?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are you never sleep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am never sleepy at night.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비동사 M. M이죠. 그럼 비동사가 사용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졸린다 또는 졸리지 않는다 해야 되는데 어떤을 어떻다 해줘야 되니까 어떤 시 앞에 뭐? 비동사. 오케이. 슬리피 뜻이 뭐야? 졸린. 졸린. I am sleepy 하면 무슨 뜻이야? 나는 졸리다. 난 졸린다죠. 근데 절대 안 졸리니까 여기다가 내가 그냥 안 졸린다 할 때는 뭐라 그러는데? I am not sleepy. 난 졸리지 않아. I am not sleepy. 근데 이거보다 더 강하게 졸리지 않는다고 하고 싶으니까 not이 들어갈 자리에 not 대신에 뭘 썼어? Never. Never.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낮 동안 나는 커다란, 그러니까 밤에 안 자고 낮에 자는데요. 커다란 상자에서 잠잔대요.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 I sleep I sleep in a large box. in a large box. 그렇죠? 자, 그러면 in a large box란 대답 듣고 싶어. in a large box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커다란 상자에서가 무엇이야? 뭐라고, 무엇이라고 물어봤더니 커다란 상자에서 잔다 이래? 어디서 자냐고 묻겠죠?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너낮 동안 어디서 잠자? 라고 묻고 싶으면? Well, Where?
Where are you asleep during the day? Okay, 그래서 누가? 내가 뭐한다? 한다. 누가? 아이가 뭐한다? 슬립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그 비동사. 비동사가 네 눈에 보여? 선생님 눈에 앞만 봐도 아이랑 같이 쓰는 이런 거 안 보이는데 이런 것도 안 보이고 비동사의 과거형이 was도 안 보이고 아이랑 같이 쓰는 am도 안 보이는데 자민이 눈에는 보이나 봐요. 신기하네. 슬립의 뜻이 뭐야? 자다. 그럼 무슨 시야? 아다시. 그럼 나는 잔다를 이렇게 하냐? 아니. 왜 나는 잔다? 누가다가 왜 이렇게 생겼겠어? 어? 그러면 너 어디서 자니라는 표현은 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 Where, 어떻게? Where do you sleep?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unchbox. 네, 그래서 뭐라고 묻고?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했더니 대답이?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unchbox.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unchbox.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box. 우리가 단어 하고 나서 읽기 하고 읽기 나서 하고 나서 시험 뭐야 프린트 하고 나서 해설하고 해설한 다음 동문장 하는 이유가 다 있지, 그치? 단어 할 때 뭐뭐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 했어 안 했어? 그게 뭐였는데? 뭐뭐로 채워져 있다가 뭐였어? 뭐 앞에 뭐가 있고 필드 B였는데 앞에 뭐였어? 앞에 B였다 B. 아 그래요? It's filled with dirt. Dirt. 뭐라고요? Dirt. The box is filled with dirt. The box is filled with dirt. 그러면 흙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흙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 상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the box? Okay,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e box filled with? What is the box filled with?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e box filled with? 이라고 물어봤더니? The box is filled with dirt. The box is filled with dirt. What is the box filled with? Okay, 계속해서 다음 문장. 잠깐만, 좀 만져줄게요. 아이고야, 잘못했다. 예, 나는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라는 표현 뭐였더라?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그렇지. 뭐라고요?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오케이. 나 자신. Myself. 거울 속에 있는. In the mirror. 나 자신. Myself. 거울 속에 있는. In the mirror.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Myself in the mirror. 마찬가지. 어떤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 갔다고? 어떤 시가 길어져서 집에 갔어. 됐습니까? 그러면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누구겠지. Okay, 그래서 넌 누구를 볼 수가 없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넌 누구를 못 보니? Who can't you see? 뭐라고요? Who can't you se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Okay,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Who can't you see? Okay,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단어할 때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그치? 정말로. I really 싫어한다. Really? I really hate gar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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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Okay, 마늘이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싫어하니? 무엇을 너는 정말로 싫어하니? Okay, 그래서 너는 뭐를 정말 싫어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you really hate? 그렇지. 그래서 넌뭘 정말로 싫어하니? What do you really hat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really 했더니 대답이? hate? I really hate garlic. 헤, 누가다 여기 있고요. 누가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비동사. 아, 비동사 두라는 것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하다시. 하다시 두? 그럼 여기 하다시가 들어있어? 그럼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있어 여기에? 아니. 싫어하다란 뜻을 가진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싫어하다란 뜻을 가진 하다시 헤이트가 있죠.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게 do you가 됐고 I am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의 목이 나한테 엄청 맛있어 보여. People's neck look very Peoples 그다음 뭐? necks Next Look look very very delicious delicious. to me. Ooh,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Very good. Okay, 그러면 사람들의 목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너한테 엄청 맛있어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me, to you? Okay, 그래서 뭐가 너한테 엄청 맛있어 보이니?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me? To me? To you.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그렇지, 뭐라고요?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me, to you?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People's necks very delicious to me. 뭐 하나 빠졌는데요?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오케이. 자, 말하기 조금 아쉬운데 열심히 했는 건 알겠어. 아주 훌륭했고요. 쓰기 시험 잘 치시고요. 쓰기 시험 다음 자신있어요? 시간에 또 통문장 한번더할 거야. 알겠습니까? 말하기 테스트만. 아, 오늘 쓰기 시험 잘 치면 쓰기 시험 다음에 안칠 건데 쓰기 시험 많이 틀리면 쓰기 시험 나올 거니까. 잘했어. 열심히 했는 거 선생님 확실하게 알겠습니다.